우리 절친 좀 도와주세요. 제보자의 부름을 얻고 한 걸음에 달려간 곳은 공연장. 과연 첫 번째 제보자는? 네. 어? 이분은 한류의 중심그룹 JYJ의 김준수군 아닌가요? 최근에는 뮤지컬로까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준수씨. 한류를 책임지는 아이돌 김준수가 추천하는 주인공은? 아, 준수씨가 저희 부르신 건가요? 예, 그럼요. 아, 좀 제보할 게 있어서. 아, 그래요? 아, 딴 게 아니라 그 네. 100km까지 가셨다가 네, 100km요? 예, 좀 이게 열심히 하셔서 77km까지 뺐었는데 안타깝게도 요요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88kg까지 그러면서 때 아무래도 좀 다이어트를 계시네요. 좀 이참에 제대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 제가 이렇게 제보를 했습니다. 예. 김준수, 오만석 이 두 스타들이 추천하는 10기 도전자는 과연 아, 누굴까? 굉장히 젊은 분일 것 같아요. 어린 분. 임대호 기대되는데요? 씨입니다. 네? 예, 임대호 씨요? 다시 77kg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더 가벼운 몸놀림으로 그런 하는 축구 모습을 꼭 보여주세요. 대호 형 화이팅! 수일의 도전자 임대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민산